우리 위도어 모터스의 주민희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엄청 추워요 오늘. 네, 많이 추워요. 네. 많이 추우신데 오셔가지고. 예. 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로 되게 영업을 잘하고 있는 업체가 드림 캠핑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차장님, 거기도 굉장히 가성비로 좋은 제품 만들어서 잘 팔고 있고, 우리 위도어 모터스가 가성비로 또 굉장히 잘 만들어서 팔고 계세요. 지금 주문을 하면 대략 얼마 정도 좀 기다리셔야 될까요? 대략 한 10개월에서 11개월은 대기를 하셔야 돼요. 1년이네요 거의? 네. 아, 위도어 모터스가 정말 이 단시간 내에 급속하게 성장한 거를 진짜 체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모델은 차장님, 네, 어떤 모델입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4인 가족을 위한 다비드 패밀리 모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기존 다비드 모델은 전부 다 3인승이에요. 맞아요. 예, 네. 사를 보시러 오시는 부부하고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네, 예, 가정이 4인승 모델을 요청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4인승으로 됐다라는 거는, 네, 캐빈에 있는 3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도, 네, 별도의 주행 시에 탑승할 수 있는 시트가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좌석을, 네, 하나 뒤에 늘렸죠. 아, 그럼 앞보기 시트? 네, 앞보기 시트. 알겠습니다. 얘 가격은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이 가격은 이제 세금 부분을 다 포함해서 6,816만 원입니다. 옵션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인산철 배터리가 540A가 들어가고, 태양광이 200W가 들어가 있고요. 청수 120L, 오수 50L, 그 다음에 D5라고 해가지고 무시동하고 바닥난방하고 온수하고, 온수. 네. 예, 그게 세 가지가 기능이 다 되어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저기 인버터는요? 인버터 정연파 3kg 들어가 있어요. 3kg?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난방 관련해서 이제 D5가, 네네네, 장착이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일산화탄소 누출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고의 염려로부터 좀 안전된 구조를 가지고 설치가 됐다면서요. 자타 공인하는 이제 에버스 패커라는, 그렇죠, 제품에, 네, 예, D5를 설치를 했고요. 네. 그 제품을 저희가 설치를 할 때 하부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요. 언더베드. 배기 라인도 바깥으로 이렇게 빼고, 예, 그런 위험은 미리 염두에 두고 그런 작업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 위험 요소들은, 예, 없는 적죠. 걸로 봐요. 예. 네. 날씨가 춥잖아요. 네. 단열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중요하죠. 특히 이제 이 뒤쪽 바퀴 안쪽에, 네, 보면 휘라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다 보온 단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 단열 처리를 한 다음에 또 한번 이제 나무 마감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할 때 또 한번 이제 6mm, 네, 단열재를 해서 이중 단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휠 쪽에도, 휠하우스, 휠하우스, 네, 쪽에서도 단열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일이 됐건 밑에 고정할 수 있는 나무 두고 딱 그 위로 이를 딱 두게 되면은 이 아래쪽으로 해서 신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가 생기냐면 이 위쪽 바닥 플로어 쪽 있잖아요. 이게 더 연장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이쪽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우측 쪽에 별도의 앞보기 시트를 하나 이렇게 설계해서, 그래서 이제 주행하실 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앉게 되면 앞쪽 공간에 캐빈에 3명 탑승하게 되고 이쪽에 1명이 탑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탑승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발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바닥에 다리가 안 닿아요. 발바닥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일어날 경우에 헛디디게 되면 부상에 또 위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공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널을 놔야 되겠네요.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자유스럽게 이 착자부하고 등받이 각도를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앉을 수가 있습니다. 소파처럼요. 그래서 이쪽이 2명, 맞은편에 2명, 그리고 가장 후방쪽으로 1명 정도가 앉아서 5명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충분히 나오게 되는 거죠. 4인 탑승이기 때문에 뭐 4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실 공간 확보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상판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명 앉았을 경우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대 변형 없이 이렇게 이쪽 소파 쪽으로 눕게 되면은 한 사람은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쪽 가로로는 키가 좀 작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테이블 낮춘 다음에요, 침대로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 현대 포레스트 캠핑카도 이렇게 그 앞보기 시트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침대 변형하려면 이 정말 조각이 많아서 매트리스가 되게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얘도 약간 조작에 따른 불편함은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 충분히 여기서 앉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명까지 뭐 그렇게 좁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단지 누워서 취침 시에는 성인 네 분이서 주무시기에는 아예 안 되죠. 네. 네. 이제 우리가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애 둘 가지, 그렇죠? 부모님 한 가족이 눕기에는 맞아요. 나름대로 괜찮다. 네네. 그런 공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머리 공간은 테일게이트하고 좀 공간이 한 10cm 정도 남아 있긴 하거든요. 발 공간은 조금 그 바싹 다 있습니다. 근데 이쪽 공간은 화장실 벽 때문에 그렇고요. 옆쪽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오픈 스페이스로 되기 때문에 발 공간도 뭐 큰 무리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어른 두 명 정도는 더 같이 누울 수 있는 공간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좀 부드럽게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예, 밀도가 좀 낮은 편인데 조금은 하드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편벽으로 마감한 그런 벽면이 있는데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쭉 펼칠 수 있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만 되더라도 여기에서 독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간단한 뭐 태블릿이랄지 노트북 사용하면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앉아서 일어났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에도 이쪽 상부장하고의 간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실 전용 창이 있습니다. 창 크기가 제법 커요. 그리고 후방 쪽에도 테일게이트 두 개의 창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다 이거를 오픈시켜 놓으면 아주 원활한 환기도 되고 그리고 개방감도 높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비닛 창은 이 머리 앉았을 때 머리와의 이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높이가 낮습니다. 가구 마감 품질도 우수해요. 일정한 간격으로 슬링 잘 되어 있고 짠맞춤 잘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후방 쪽으로는 크기가 큰 물건을 수납해도 충분한 공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침실 전용 조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면은 전용 스피커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침실을 사용했을 때 침실 전용 독서 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24인치 TV가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리모컨 보관할 수 있는 그물망하고요. 밑으로는 선반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220V 소켓 2구하고요. USB 포트 두 개하고 12V 소켓 하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오디오 시스템하고요. 난방 조적부가 같이 연결되어 있네요. D5가 지금 되어 있는데 송풍 기능, 그리고 팬 스피드하고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 바닥 온도 조정할 수 있는 조절기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해서 같이 같은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얘가 카라반 도어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캠핑 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냈어요. 스테인리스 상판하고 싱크볼, 수전,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도메틱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블라인드로 해서 캐빈과의 개구부는 이렇게 차단시켰고 밑에 쪽으로는 냉장고죠. 냉장고 100리터짜리 냉장고가 장착되어 있고 옆으로는 서랍장, 3단 서랍장인데 이렇게 가구 품질은 잘 만들었어요.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공간도 제법 넓직하죠. 위쪽으로는 전자레인지 이렇게 메리 타입으로 잘 되어 있고 옆으로는 종합 컨트롤 보드입니다. 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잠고장도 없을 것 같아요. 옆으로는 220V 소켓 2구 제공이 되고 수위 게이지, 그 다음에 적산계.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드 타입으로 문 잘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 한번 볼게요. 큰 여유 공간은 없지만 일어서서 샤워할 정도는 되는 그런 공간 제공하고 있고 안쪽으로 보면은 고정형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일볼 때도 큰 어려움은 없고요. 앞쪽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후처리도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워기 되어 있고요. 선반 그리고 거울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전용 등이 되어 있고요. 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화장실 전용 창도 제공되고 있고 환기구도 이렇게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 바로 앞쪽 천정 쪽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리모컨으로도 작동할 수 있고 수동으로도 개폐가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는 편벽이에요. 근데 편벽을 쓰셨는데 옹미도 하나도 없고 무늬도 굉장히 다 일정하고 해서 품질이 높은 편백으로 내부 가구는 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도의 이 무늬복
반광, 무늬목 유광, 그리고 하드 코팅되어 있는 패널을 제공해서 이 세 가지 소재로 가구를 또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입구 쪽에 보면 이 턱이 하나 있잖아요. 바닥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캠핑 하다 보면 차장님 어떠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앞쪽에 신발을 두는 경우가 되게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그 위쪽으로 신발을 가리면서 이 바닥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패널 같은 거 하나 딱 기본으로 좀 설치해 주시면 줄 수 있게끔. 어떤 말씀인지 알겠네요. 네, 그러면은 바닥 공간이 더 넓어지고요. 사용하기도 네네네. 되게 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제가 앞보기 시트를 앉아보니까 네. 앞보기 시트를 앉았을 때 오른발 쪽은 이게 푹 꺼져 있는 그쪽 부분에 네. 발을 디딜 수밖에 없어요. 네. 내릴 경우에. 네. 근데 혹시 무식 간에 이렇게 딱 밟았을 때 거기를 푹 꺼져 버리면 네. 사고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이 조금 살짝 그리고 들리기도 하잖아요. 많이 들려요. 예, 예, 거기에 저 발 받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예, 할 생각이 지금 예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거기 한번 할 수 있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매트리스의 이 쿠션 정도. 감도가 이게 좀 밀도가 낮은 스펀지를 좀 쓰신 것 같아요. 쿠션은 저희 지금 매트리스 요거 전에 이제 전에 회사 제품이고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데는 다른 데예요. 아 달라요? 저희도 지금 예 여기 거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다른 데로 저희가 또 섭외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개선됐으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앞보기 시트 쪽. 이쪽 오른쪽 측면으로 내벽이 하나 있어요. 예, 편벽으로 잘 마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접이식 테이블 같은 거 혹시 둘 수 있으면 딱 세워놨다가 내가 사용할 때 그 침대로 사용하잖아요 보통. 그럼 평상 만들어 놓고 앉아서 이 접이식 테이블을 쭉 꺼내서 펼친 다음에 사용하면 그 생각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 예. 그것도 참고해달라고 네. 요청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드온 모터스에서는 마스터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모델에는 순정 슬라이딩 도어를 다 탈거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카라반 도어를 별도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차체를 완성하는 그런 공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안쪽 전실이 상대적으로 넓게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으로 해서 모기장을 딱 설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 약 한 10cm 정도 손해보는 그런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단점들을 이 카라반 도어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말끔하게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순정 대비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입출입할 때 사용 편의성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카라반 도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출입문은 이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 고리가 있어요. 출입문 전용 고정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얘를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지금 피아마사 F45S 3m짜리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 침실 전용 창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 유닛군데요. 220V 전원 공급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케이블이. 테일게이트 이 내벽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패브릭 소재로 다 마감을 했어요. 이게 마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겨울철 캠핑에서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런 철판으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 그대로를 테일게이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 추워요. 그리고 결로도 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마스터 모델 구매하는데 내 차에는 이렇게 마감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제작업체에 꼭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마감 꼭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백으로 가구는 다 제작이 되어 있고 크롬 손잡이도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을 열어보면 집안 널찍한 수납 공간 제공이 되는데 마감이 참 좋네요. 참 잘했네요. 실리콘도 잘 꼼꼼하게 빈틈없이 잘 쐈고 편백 창이 수납 공간에서도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니까 또 색다른 매력을 또 발산하긴 하는데 때 잘 탑니다. 이 편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눌렀을 때 좀 잔상처 많이 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습기를 잘 흡수하고 내뱉는 그런 또 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론상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방 쪽으로 이렇게
전용 모기장 장착이 되어 있고 휴식 취하실 때 이 안쪽에서 바깥 바라보실 때 뷰 진짜 근사하죠. 침실 전용 창 제공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면은 청소주 입구죠. 120리터 청소주 입구 제공되고 있고 위쪽으로는 화장실 전용 창,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카세트 카트리지 보관함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다비드 패밀리 모델 잘 살펴봤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다시 한번 또 사장님 뵙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